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수년째 IT 관련 전시회가 부진을 겪고 미국의 극심한 불경기 중에 개최돼 많은 우려를 샀던 CES 2009가 지난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빈 부스와 관람객 감소 등 안 좋은 소식도 적지 않았지만 올해를 이끌어갈 신제품과 신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전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해 노트북 시장을 흔들었던 넷북과 아톰 프로세서가 이번 CES에서 한 단계 뛰어올랐습니다. 소니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얇은 바이오 P 시리즈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아수스, MSI가 새로운 넷북을 내놓았습니다. AMD도 넷북 시장을 공략할 새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HP의 파빌리온 DV2 노트북을 통해 첫선을 보인 AMD 에슬론 네오는 저가 노트북과 휴대용 넷북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존 넷북의 부족한 성능을 보강해 그래픽과 동영상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가 넷북 전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등 올해도 넷북 시장의 열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 7도 발표됐습니다.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베타 버전은 윈도우 비스타보다 빠르고 화려해져 새 운영체제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멀티터치 기능을 탑재한 윈도우 7 베타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터치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히타치는 리모컨 대신 손을 움직여 TV를 조작하는 제스처 리모컨 TV를 공개했고 PDA로 유명한 팜 컴퓨터 역시 팜 프리 스마트폰과 새로운 PDA 운영체제를 내놓았습니다. 손가락 터치를 이용해 화려한 화면을 선보여 CES에서 베스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CES에서 큰 성장을 보이는 TV는 올해 다소 시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제조사들이 다양한 TV들을 공개했지만 기대했던 LED 백라이트 LCD나 AMOLED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께가 얇아진 슬림 TV와 3D 화면 등이 관람객들의 말귀를 잡기도 했습니다. 다나와 정소라입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 참가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만 달러에 가까운 상담 실적을 올린 가운데 현장에서 이뤄진 수출 계약 규모도 605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7 베타 버전이 지난 9일 공개되면서 이를 체험해본 국내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 소감 및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비스타보다 빠르고 호환성이 나아졌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터치스크린의 대중화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이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PC 사용 환경이 마우스를 벗어나 터치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관련 분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해성 논란이 이어져온 전자담배가 이달 중 식약청 첫 허가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니코틴의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지금까지 담배로 인식되지 않아 인터넷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쇼핑몰 관리가 소홀한 주말을 틈타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현금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잠적하는 사기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관계자들은 구매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높아진 환율의 영향으로 캐논이 렌즈와 액세서리군의 가격을 5에서 15% 소폭 인상한 가운데 작년 말까지는 오른 환율을 적용하지 않던 디지털 카메라 업계가 가격 책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TF의 아이폰용 쇼 모바일 사이트가 한 누리꾼에 의해 공개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KTF는 이에 대해 아이폰 테스트를 위한 것은 맞지만 아이폰 최종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2G 단말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사 가입자들이 3G 휴대폰으로 이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011 번호 고객층을 유지하고 경쟁사의 주파수 관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상용화 서비스 시작과 함께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NC소프트의 아이온이 최근 게임 도중 그래픽 이상 현상이 발생해 이용자들과 PC방 업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M대우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경차 마티즈 후속 모델이 올해 말 국내 출시된 뒤 내년엔 유럽을 거쳐 오는 2011년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죠. 바로 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멀리 있는 가족을 보러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저 들뜬 마음만으로 고향으로 출발하실 건가요? 오늘 쇼핑톡톡에서는 더 편안한 귀성길을 위한 차량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12일부터 설날 특별 점검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4일까지 냉각수와 엔진오일 등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기간 기아자동차도 차량 소모품 무상 점검과 겨울철 장거리 운행 안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40개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가용으로 고향길에 나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또 있는데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그나마 덜 멈추고 가기 위한 최선의 아이템 하이패스와 이젠 길 안내뿐 아니라 운전의 동반자와도 같아진 내비게이션입니다. 기존의 충전식 하이패스의 단점을 없앤 자동 충전 카드와 후불식 카드가 출시돼 이젠 충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동 충전 카드는 기업은행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위한 후불식 카드 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런 하이패스를 아예 내비게이션에 내장시킨 제품도 있습니다. 복잡한 차량 대시보드 정리에 효과적인데요. 또 유가정보 제공과 무선 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도 출시됐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는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는 필수입니다.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도로 정보를 추가해야 정확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혹시라도 모를 차량 사고 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도 갖고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월동 장비도 빠질 수 없는데요. 빙판길에선 미끄럼 방지를 위해 꼭 체인을 사용해주고 성에 제거기도 하나쯤 챙겨두면 유용합니다. 체인이 낡았을 경우 교체형 패드를 따로 구입하는 것도 유령입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자동차 용품들, 이젠 입맛에 맞게 꼼꼼히 골라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알찬 제품이 출시되길 기대해보며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푸르게라는 주제로 다나와에선 녹더스쿨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이번 제1회 다나와 녹더스쿨 캠페인 최종 우승학교로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 시상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제1회 녹더스쿨 캠페인은 학교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댓글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40여일 동안 총 14개의 학교에서 응모한 이번 캠페인은 393명이 참여해 칭찬을 제일 많이 한 경기도 안산 소재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선정돼 지난 16일 교정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나와 표준 PC 등 푸짐한 경품들이 주어져 기쁨을 더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칭찬 댓글을 남겨 다나와 표준 PC를 받은 3학년 2반 박승훈 학생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요.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다나와 측에서 많이 기획을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착한 댓글을 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승자인 안산공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실제로 녹더스쿨 캠페인을 통해 여지껏 몰랐던 친구의 소중함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 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칭찬이란 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요.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 많이 참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덕담 같은 거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애들하고 칭찬 같은 거 많이 하고 선생님들 칭찬도 하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나와에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푸른 학교, 건강한 학교가 되는 그날까지 녹더스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출시 직후부터 20만 원대의 고가 이어폰과 비교돼온 사운드 매직의 커널 타입 PL30 이어폰이 각종 커뮤니티의 입소문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EMT 가이엔시가 ATI 라데온 HD4870 칩셋을 탑재하고 진공으로 된 별도의 증기실을 두어 히트파이프의 효율을 극대화한 증기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갖춘 그래픽카드를 발표했습니다. 코엔지 코리아는 불필요한 노이즈는 줄이고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고급형 2채널 프리미엄 스피커를 출시했습니다. 델 인터내셔널은 프리미엄 노트북 델 스튜디오 XPS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주로 채택하는 1067MHz의 빠른 DDR3 메모리 속도와
7200rpm 속도의 SATA 하드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알짜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위해 미리미리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